아, 자기야, 당신 이건 정말 못 말리는 것 같아. 먼저 김미화 씨 먼저입니다. 악기 좀 그만 사. 당신이 아, 프로는 아니잖아. 또 하셨어, 저거. 악기를.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인데 늘 이제 프로 더 프로에서 더 프로로 가기 위해서 꿈을 꾸는 프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주가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색소폰을 불었어요. 색소폰을 엘토, 소프라노, 바리톤, 그다음 뭐 있습니까? 테너, 네, 테너 뭐 이런 종류별로 색소폰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. 네. 그 뭐 하나는 뭐 부인 뭐 생일 뭐 태어난 연도에 맞는 악기라서 샀다. 요건 내가 예뻐서 샀다. 아, 요거는 총알을 녹여서 한 거라 샀다. 이래가지고 너 집에 오죽하면 우산 꽂이로 색소폰이 하나가 있어. 아. 그 정도야. 그 정도. 다 세보셨어요? 몇 개예요? 몇 개 한 네다섯 개 됐었죠. 그게 이제 저희가 사놓는 게 아니고 샀다가 이게 다시 팔아야죠. 그걸 둘.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.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팔아서 싸게 샀다. 딴 거를 사는 거지. 어? 예. 그리고 색소폰이 막 많았었어. 근데 어느 순간 또 베이스 기타로 또 바뀌어. 아, 근데 예. 이것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 때깔이 예뻐서 그래. 요거는 뭐 모양이 예뻐. 계속 요거는... 바꾸는 거라니까. 아니 이게. 그게 몇 개가 있잖아요 집에.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피아노를 뭐 저런 거 오. 이런 거 막 집에 악기가 이만큼이야 이만큼. 뭐. 예. 그, 야, 범상치 야, 않은 피아노가. 이 프로라는 건 사실 그걸로 해서 먹고 살아야 프로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주업인 아니지만 결국은 추구하는 음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악기는 많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아니, 그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악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특히 제 세대가 아니라면 제 음악을 언젠가는 알아주는 세대가 되면 우리 자손들에게 커다란 저작권으로 그럼요.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. 내가 관에 넣어드리려고 그랬어 그 악기를 모두 모아서. 참 대단하신 거예요. 남들은 악기 사다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걸 그럼요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야. 해보고 이것도 하고. 어? 맞습니다. 그거 뭐 집 몇 채 팔면 뭐해? 뭐 집을 팔아? 아니 이 악기 사고 뭐 하는데. 지난번에 그 박원숙 선배님이 이런 불평을 했어요. 제가 불평을 했더니 박원숙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미화야 나 같으면 악기 공장을 차려. 공장을 차려주겠다. 야 이 정도면 감미로운 고백을 들으시는데. 네,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다. 아 그럼요. 대단한 거지. 원래 프로는 그걸로 돈을 벌고 아마추어는 그걸로 돈을 쓰는 거예요. 그치. 근데 돈 뭐. 그리고 김미화 씨 악기 사는 게 명품 옷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아 그럴까요? 네네. 근데 이해를 뭐 좀 어느 하겠습니다. 분 얘기는 아닙니다만. 네, 그리고 저 행사 몇 번 갔다 오면 되니까. 네.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행사 들어와요. 네. 아유 우리 윤승호 씨의 음악 세계를 응원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윤승호 씨 입장에서 김미화 씨 이런 부분은 정말 못 말린다고 생각하신대요. 아니 왜 자꾸 내 사생활을 자꾸 SNS에 올리고 뭐 연예인들은 다. 아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아니 꽃이 왜 이쁜 거를 왜 거기다 올리냐는 거죠. 꽃 예쁜 거 온갖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. 그래서 그냥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지키면서 공적인 내용만 좀 올리자. 저는 이런 생각이었고. 사적인 얘기를 왜 거기다 올리냐 네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. 뭐 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줄어듭니다. 아, 네. 자연스러워.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일처럼 네.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아니 그래서 예쁜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다음에 네. 저 뭐 농사 지어요. 뭐 이런 거 해요 이렇게 올리는 게 그게 또 팬 서비스의 하나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김학래 씨는 네. 안 하세요 그런 거? 뭐 인스타 자세히는 안 하고 간혹 해요. 언제 홈쇼핑 있으니까 사실 분 사라. 아 저분 사업을 충실하시기 네. 때문에. 그래서 네. 여하튼 그런 걸 저는 주로 이제 즐겨 하던 편인데 이분은 싫어하세요. 아 그래요. 자, 세 번째 그렇다면 김미화 씨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. 아 손님은 배려하면서 왜 나는 배려를 안 해주는 거야? 네. 저기 저희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.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전국에서 오세요. 무슨 일부러. 네. 네. 근데 그냥 괜찮은데 어떤 때 보면은 노인분들을 자식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100벌 100중 거의 김미화 씨를
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렇죠. 그런 아니 그게 거거든요. 제가 텔레비전 안에만 있었거나 라디오만 진행했으면 몰랐던 그런 사실들. 예.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실물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아 진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걸 네. 느껴요. 왜냐면 와서 저를 보고 어? 그 김미화 아줌마 아니에요? 아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? 제가 한번 모시고 올게요.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. 네. 많죠. 근데, 예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방송 나오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앉아서 오시는 분들, 저희 카페 놀러 오시는 분들, 뭐 김미화 마을에 오시는 분들 반기면 좋은데 저도 좀 이렇게 이제 그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서 네.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어.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부스스하게 막 이렇게 입고 막 어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 입고 그런데 전화라는 거 부인 멀리서 부인을 보고 싶어서 오셨어. 빨리 오셔. 빨리 오셔. 그럼 내가 아니 내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앞만 그래도 연예인이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가. 부인 이분들 멀리서 오셨어. 빨리 와요. 그러면 그냥 막 슬리퍼 신고 그냥 막 가가지고 그분들도 미안하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돼. 그런 거죠. 연예인 지켜야 돼. 목격을 몇 번 했거든요. 근데 내가 뭐 화장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지만. 구경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네. 좀 자손들의 늘어진 어깨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치. 맞아요. 아니 김미화 씨고로 김미화 마을에 왔는데 네. 김미화 씨가 연예인 계시면. 부인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꾸미고 나가야지.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농산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. 시간만 나면은 그냥 낮자로 돌고 장화 신고 일을 하거든요. 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화가 오면 맨날 못가 이러는 거예요. 와 그냥 삽자로 돌고 던져놓고 와. 왜냐하면 삽자로 한번 들면 이게 이 흙에 빠지면 하루 종일 시간을 아이고, 그냥.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이분 말씀도 이해가 돼요. 아 근데 정말 오늘 뭐 제목이 텃밭을 가꾸는 김미화 씨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하얘서서 저는 안 하시나 이랬는데 변자인 변자. 팔 보세요. 팔이 완전히 네. 하얗게 차셨어요. 구리구리. 구리구리. 일 많이 하시는 네. 팔이네요. 네. 네.